주인공은 알바를 해서 학비를 충당할 생각을 가진 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감성주점에 서빙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집이 좀 머네. 그냥 우리는 그냥 뺑기 안 쓰고 늦지 않으면 돼요. 아, 예.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저는 언제든 가능해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네, 뭐 가능합니다. 그럼 뭐 여자친구는? 예? 있어요? 아, 아니요. 여기 오는 손님 중에 예쁜 애들 많이 와요. 가끔 막 번호도 따가. 아니, 소심한 성격인가 보네. 그 24살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네, 놓으셔도 돼요. 네, 같이 일할 건데요. 같이 말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아무튼 뭐 이런 데 문제 없어 보이니까 내일 9시까지 오면 돼. 알겠습니다. 딱히 나빠 보이지 않는 사람과 환경, 면접을 본 환희는 다음날 바로 출근하게 되는데요. 왜 집에 가야지. 아르바이트 첫날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야,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름 뭐였지? 저 임환입니다. 임환이야. 성이 임이고 이름이 환. 환장할 때 환. 미안하다. 아무튼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이 부맨 이제 원준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얘한테 물으면 되고 잘 지내봐. 좋은 사람들이야. 네. 야, 준비하자 이제. 꽤나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환희는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은님이시죠? 아, 네, 맞아요. 계속 보세요. 아, 예. 그럼 어제 면접 보시고 오늘 바로 출근하신 거예요? 네, 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온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처음이다, 언니. 아니, 오늘 오셔가지고 진짜 완전 다행이다 싶었다니까요. 아, 저도 다행입니다. 네. 여기 일은 좀 어때요? 저도 오늘이 또 첫날이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긴장하고 있던 환희에게 다행히 환희보다 하루 전에 출근한 희은이 있었죠. 다른 건 별로 없나요? 네. 좀 부담스러운 거 말고는. 뭐가 부담스러워요? 아, 이 직원들이 싹다좀 지나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쁘셔서 그런 거겠죠, 뭐. 희은은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야, 네. 내가 테이블 세팅할 때는 이거 통에 비닐 꼭 씌워놓으라 했지. 아, 죄송합니다. 아, 너는 그냥 내가 한번 말하면은 그냥 집중하고 기억만 하면 돼. 스킵 뭐 어떻게 해볼 생각만 있고. 오, 아니 빨리 그 다른 테이블도 세팅해놔. 저도 좀뭐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너는 그 나랑 같이 주방 좀 보고. 이상할 정도로 원준은 희은에게 하는 말투와 환희에게 하는 말투가 달랐습니다. 소주 시킨 거 마시죠? 그러거나 말거나 환희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차별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5번 테이블이요? 아니 형님 3번이요. 3번이요. 아, 이제 설거지 주방 이런 하니까 형님은 홀만 저랑 같이 치면 돼요. 그래? 주방이랑 누구누구? 수진 누나하고 희은 누나요. 둘이서 하는구나. 아무튼 여기 제가 칠 테니까 형님은 저기 건너편만 좀 먼저 치워주세요. 아, 알겠어. 그러시면. 근데 점장님 뭐 닮은 것 같은데? 나? 너네 어디에 둘까요? 거기 냅둬, 우리 애들 설거지 할게. 희한하게도 같은 신입인데 환희는 일을 하고 희은은 쉬게 냅뒀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근데 너 연예인 닮았다고 한 사람 많았지? 아니요 없었는데. 소인가? 있잖아요 그 여비진이 닮은 것 같던데. 있네 있어. 희은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낯선 듯 눈치가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조금 많이 쉰것 같은데 이제 설거지 할까요?
희연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오빠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어. 오 리영철 뭐야 이러다 둘이 사귀겠네? 어? 아 뭘 사귀어. 쟤 너무 죄송한데 여자 들어왔다고 저러는 거야. 받았어 춥지? 아니요 별로 안 추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희은은 혼자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남자 직원들은 아, 희은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 그 둘 다 집이 멀댔지? 네 저 부평 쪽에 와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지하철? 네 같이 타고 갈까? 동면이 저 뭐 반대편 아니었어요? 아 나는 그 너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위험하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가려고. 그래도 반대편이 됐으니까 희은이가 괜찮다니까. 아니 그 금방 가요 지하철로. 아, 가서 뭐야 왜 안 가고 있어? 다들 어디로 가? 저는 부평 쪽이요. 저는 미추홀 쪽입니다. 아 그래? 아 미추홀 갈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희은씨 할래? 네? 저 괜찮아요. 차를 태워준다는 점장님 희은은 얼떨떨했죠. 아, 괜찮아 빨리 따뜻한 데 가고 타. 그래 여자들 태극기는 조심해야 돼. 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타. 그럼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왜? 들어가세요. 아, 그럼 수고했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 예, 들어가세요. 예. 시벌 차를 사든가 해야지, 뭐. 잘 가라. 좋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희은은 매일 점장님의 차를 타고 출퇴근하게 됩니다. 한 달 후. 이제는 주점의 직원들도 환희를 익숙해하고 환희도 점차 알바가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 봐봐. 아, 저 절대 안 사겨요,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아님. 얘도 너랑 안 사겨. 안녕하십니까. 10분 매너 하자. 어? 아, 홀 바빠서 이거 50분까지 오자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너만 피곤해? 아니, 맨날 정시에 딱 출근하는 새끼가 어딨어. 하여튼 요즘 새끼들은 애 좀 그만 갈거라 그럴 수 있지. 형님 버릇드려요. 저런 애들 초장에 잡아둬야지. 이거 잡아. 어 왔어? 안녕. 하이. 오는데 문제 없었어? 또한 희은도 이곳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 희은아 점장님이 오면서 막 이상만 하지. 하지만 희은은 이제 대접에 익숙한 듯 어, 보였죠. 아, 안녕하세요. 다른 애들 오면 준비하고 오늘도 고생하자. 네. 공대겠지. 아, 진짜 점밖에 안 나오네. 희은이 들어오기 전 유일한 여자였던 수진은 이미 남자 직원들의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따뜻한 물 안 나온다 해서 누나 도와주러 왔죠. 아, 뭐야. 누나, 곧 테이블 세팅해야 돼요. 이거 접시 빨리 주셔야 돼. 형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금방 해줄게. 아, 에이 누나, 그냥 제가 다 할게요. 너 가서 좀 쉬어요. 네가 왜? 아니, 따뜻한 물 안 나오잖아요. 손 얼어요. 헐, 촌스럽지 않아? 같이 할까? 괜찮아요, 누나. 뭐, 나 주방에 바쁠 건데 가서 뭐 담배라도 하나 피고 와야 되나. 어이구, 고맙다, 내 새끼. 뭐해? 아, 그 주방 쪽이 설거지가 아직 다 안 끝나서 끝나면 접시 세팅하려고요. 아, 그럼 창고에서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그것까지 설거지해야 돼가지고 일이 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원준 오빠. 어, 왔어? 주방은 끝났어? 응. 근데 이거 뭐야? 이거요? 네. 이거 우리 가게 거잖아요. 영어 끝나면 맨날 닦는데. 뭔지 몰랐네. 야, 희은이는 헐 일 안 하잖아. 모를 수도 있지.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남직원들의 계속되는 배려와 추궁거림 탓에 희은도 수진처럼 태도 자체가 굉장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다들 뭐였지? 감사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월급은 오늘 안으로 다 들어갈 거고 다들 오늘 시간 되냐? 막날이니까 회식하라는데.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회식도 해요? 응.
아 근데 우리 또 여기서 해요? 야 어차피 주변에 갈 곳도 없잖아.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날 환희는 별로 내키지는 네, 않았지만 혼자 네. 집에 가버리면 적적했기에 회식에 참석합니다. 나 오늘 끝나고 회식 오냐? 네 참석하려고요. 그래? 아니 수진이가 여기 음식 질린다 그래가지고 배달시켜 먹을 거거든? 어 그래요? 어떤 거요? 아니 그냥 뭐 아무거나 근처에 있는 거 시키려고. 여기 음식 좋도 맛없잖아. 어? 아 뭐 맞죠. 근데 솔직히 남자들이 좀 돈 좀 걷어야 되지 않겠냐? 3만씩 걷으려고. 21만원? 15만원이지 남자들만 걷는다고. 아니 그러면 현씨나 수진 누나는 안 내요? 그 여자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거잖아 새끼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어?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여자 둘에게 배려를 하자는 영철. 환희는 이해할 수 없었죠. 선생님. 역시나 회식조차도 관심사부터 얘기거리까지 모두 여자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에이 왜 지금 핸드폰만 봐. 초점만 볼게. 수정 오늘 마트 한번 가야지. 어? 마트에 가자.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너무 힘들다. 자, 다 쳤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나 얘나. 야, 우리 일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좀 마시고. 어? 네. 야, 우리 다음 달도 수진아 잘 좀. 야, 우리 다음 달 파이팅 하자. 어? 야, 있지? 예. 야, 골목! 골목! 파이팅! 아, 원샷아. 원샷아. 제 이상형 말할게요. 희은은 한 달 사이에 남자 직원들의 추궁거림 탓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오늘 괜찮아. 나 진짜. 여러분 주제 제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춤추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뭐야? 지금 아니야? 내가 언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좋아. 내가? 알았어. 내가 앞으로 내가 참고할게. 제가 예. 나 화난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 사진 찍는 것도. 아 숨쉬니까 너무 졸려. 근데 데려다 줄까? 저 이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야야. 니들 피했으면 천천히 마셔. 아 선생님 제가 따라드릴게. 에이, 야 여자는 술 따르고 커피 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예쁜 손 지켜야지. 전생님은 뭔가 나이를 되게 분위기 있게 보신 것 같아. 희은아, 오빠랑 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많이 응? 나죠. 환희는 이 남자들 자체가 속이 보이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가 않았죠. 저희 담양표 갔다 오겠습니다. 어, 갔다 와. 술이 들어가니 추궁거림은 더 심해졌고 여자들도 그 대접이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환희는 빠르게 이 회식을 끝내고 싶어 했는데요. 나 진짜 너무 진짜 잘 나왔다. 진짜 딱 한 번만 가자. 어? 한 번만. 아, 나 집이 가까운데 왜 너랑 호텔을 가냐고. 아, 그 술집 문 다 닫았잖아. 나 너랑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네. 아, 됐어. 손놀기라 진짜. 아 진짜. 너 왜 왔냐? 아니 하도 안 오시길래 뭔 일 있나 했죠. 와 방금 싸우시는 거 같길래. 아 몰라. 아, 그 편하게 생각했대. 아, 네. 야, 그리고 내일부터 그 주방 설거지 남자들이 하기로 했다. 네? 아, 그럼 여자들은요? 아니, 걔네 그냥 돕는 거야. 손님 있을 때 말고 오픈 때 준비 때만. 아니, 그러면 우리만 힘들 텐데 또 우리가. 아니, 너는 남자 새끼 그럴래? 어?
영철이 수진에게 잘 보이기 있지? 위해 주방일을 이제부터 남자들이 도맡아 한다고 약속해버린 상황. 피해는 환희에게 왔습니다. 아 쟤들 싫어. 돈을 주라고. 나 이거 마시면 소원 들어주는 거야. 늦었다. 야 이건 내일 출고 이제 가자. 어? 좀더 이따 가시죠 점장님.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사장님이 연락 왔어. 아이 팀장 나 내도 말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왜 그래? 뭐야? 얘 좀 왜 그래? 아, 딱 알았어. 네? 왜 그래? 다 실수인데. 아, 형님 그만하시죠. 요즘 그런 여혐 소리 들어요. 아니 여기서 그런 얘기 왜 나와? 희은 씨, 일단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아, 너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희은이었지만 분위기 때문에 환희는 여자를 울린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 환아 피자 담배 한 피워.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뭐냐. 야 가자. 그리고 아씨 괜히 회식 자리 꼈어. 참 실제로 희은과 수진은 환희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병신들이네. 병신들. 다음 날. 어, 다 왔어? 이제 주점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한 환희는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너네 알바 자리 없냐? 아직은 없지. 근데 왜 벌써 지랄이야? 거기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했잖아.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남자들이 여자에 진짜 환장했거든? 아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여자들은 또 막 지들이 막 거의 막 연예인 정도로 막 예쁜 줄 알고 태도도 미쳐가 점점. 그냥 버텨. 나중에 우리 매장 자리 나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아 그러면은 진짜 최대한 빨리 연락 줘. 마음 같아가지고 내일 당장 나가고 싶으니까. 어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할게. 알겠어. 일하기 존나 싫네. 야, 회장님. 반찬치러네. 아니, 콩나물이야. 진짜 콩나물이 진짜 좋다니까. 어디서 완전히. 맞냐? 그 주방으로 가면 된다. 어제 희은의 주사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환희였지만 오히려 희은은 환희를 째려봅니다. 한편 일거리는 남직원들의 호의들이 여직원들의 권리로 변해갔고 환희의 일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 오전에 설거지 남자들이 하기로 했어. 아니 원래 수진 누나랑 희은 씨잖아요. 걔네들은 또 저녁에 주방 하잖아. 걔네 좀 하는 거지.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누나는 왜 일하네요? 이거 시작이야? 뭔 일을 하네? 설거지? 원래 오픈 전에 주방은 누나하고 희은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철이가 전장이 하란 말고 지들이 하겠다고 했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니 왜요? 몰라 왜 나한테 그래. 가서 영철이한테 물어보든가. 아니 여기 처음 온 날은 분리수거도 원래 주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동안이랑 제가 하잖아요. 그런 건 영철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다리 서 있어? 야 수진아, 너네는 마네들 천천히 하자. 엄마 그 영화 족구왕 봤어? 족구왕? 족구왕? 족구왕 아니? 그 진짜 사이다 등록했거든? 또 한 달 사이 자신감이 너무 올라가 버린 희은은 남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장난도 지나쳐지기 시작했죠. 진짜 웃기지. 아 웃기네. 하지만 그런 희은의 장난조차 영철은 다 받아줍니다. 일로 와봐. 너 내가 화해하는 의미로
풀어줄게. 가위바위보 해봐. 해봐 빨리. 빨리. 아,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안 내린 거 가위바위보. 야, 씨. 얘는 여자랑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어. 슈퍼 들어왔어. 야, 응. 이거 끝나고 테이블이랑 화장실도 해야 돼. 오늘 수요일이네? 아니 화요일. 아니 그럼 주방 인원이 하는 거잖아요. 아 수진이가 손 아프대. 그 우리밖에 없어. 아 형님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오픈 전에 못 끝내요 그거 다. 아 그러면은 그 내가 테이블 할 테니까 너가 화장실 가 그럼. 저 혼자요. 희윤 씨는 뭐 하고 있는데? 아 몰라 그냥 좀 가 일단. 환희는 일이 너무 늘어나서 그래도 동료로서 한번 말해보는데요. 희연님 지금 화장실 청소하셔야 하는데. 아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돼. 원준이 형 급하다 했는데요? 어 야 원준아. 예? 오늘 화장실 청소 하루만 쉬자. 깨끗하잖아 아직. 아 예 뭐 그러자 뭐 희연이도 있는데. 그래. 그리고 아 야 하나 그 희연이랑 가위바위보 아 야 야 해봐. 원준이 당연히 해봐. 안 해요. 아, 무슨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리고 아까 했잖아요. 한 번만 좀 해봐. 자, 안 내면 지는 거야.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발 뭐하냐? 2부에서 계속됩니다.